TV. 오늘 몸무게를 한번 재볼 거예요, 여러분. 뚜지부터 한번 올라가 보세요. 이렇게요. 과연 우리 뚜지는 현재 17.3이에요. 17.3. 네, 그다음에 울뚜아. 울뚜아 때문에 걱정이에요. 내려갔다 다시 올라가 봐. 울뚜아 때문에 걱정이거든요. 몸무게가 안 나가서. 16.2. 아, 1kg나 차이나. 뚜지랑 뚜아야. 어떡해. 우리 뚜아, 살 좀 쪄야 되는데, 어? 뚜지야, 어떻게 하면 살 찔 수 있을까? 우리 오늘은 그러면, 우리 뚜아, 살찌기 프로젝트 어때? 좋아요. 어? 좋아? 저 많이 먹잖아요. 아니, 뚜아도 많이 먹는 거. 우리 뚜아도 많이 먹을 수 있게 옆에서 좀 도와줄 수 있어요? 네. 대신에 오늘은 아점, 점심, 간식, 저녁까지 모두가 다 뚜아가 컨트롤 하에 우리 먹을 거예요. 알겠죠? 네. 뚜아가 먹고 싶은 걸로 아빠가 고칼로리 식단으로 다 먹을 거예요. 네, 그러면 제가 엄청 살찌는 그거 먹고 다시 키 재보면. 키가 아니고 몸무게예요. 자, 뚜지는 잘 먹죠? 옆에서 좀 먹는 거 좀 도와줘요, 오늘 좀. 알았죠? 어떻게 먹어야 되는지 좀 가르쳐 주세요. 네. 알겠죠? 그러면 저 교관님. 네? 살찌는 음식 첫 번째로 뭘 시킬까요? 짜장면. 짜장면. 짜장면이랑 탕수육이 이거예요? 네. 좋아요, 알겠어요. 근데 탕수육은 진짜 살쪄요. 좋아, 알았어. 좋았어. 그러면 탕수육과 짜장면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와. 대박. 짜장면, 탕수육, 양장피. 양장피도 먹을 수 있어요? 오. 이제 만족해요? 네. 아, 이렇게 먹으면 살 쪄요? 네. 아, 그렇구나. 어떤 게 제일 살이 많이 찔까요? 그럼 탕수육 소스가 있는데 이거 부어요? 아니면 찍어 먹어요? 부먹이에요? 찍먹이에요? 찍. 네? 찍. 찍. 알겠어요. 자, 오늘부터 이렇게 우리는 수아 뚜아 살찌기 프로젝트를 시작할 거예요. 주말엔 역시 짜장면이죠? 왜 전 살이 안 찔까요? 네? 왜 전 살이 안 찔까요? 내가 아빠가 생각해봤는데 너는 먹기도 그냥 보통으로 먹어. 아예 안 먹는 건 아니야. 먹는데 너무 많이 움직여. 내가 너무 많이 움직여? 어. 진짜 가만있지 않잖아, 1초도. 오늘은 먹고 움직이기 금지. 과연 얼마나 응? 밤에까지 찌우는지. 뚜지와 뚜지 교관과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이거 아까 밥 먹고 아이스크림 어떻습니까? 확실히 뚜지는 잘 먹고 많이 안 움직이다 보니까 그래도 저 진짜 먹으면 많이 안 움직여요. 뚜아보다는 살이 조금 더 나가는 편이에요, 뚜지가. 뚜아는 진짜 밥 먹고 나면 거실을 혼자 뛰어요. 혼자 막 뛰잖아. 이거 봐, 이런 군만두 있잖아. 어? 군만두도 어? 그냥 이렇게 뭐 반찬으로 지금 먹는 거야, 이런 거는. 이렇게 삶에 한 젓가락에 군만두 그냥 반찬으로 지금 뭐 이래야 살지거든. 응? 저 군만두 먹어볼래요. 적들이 밀려오고 있다. 먹어라. 저희 뚜지 교관님, 뚜아가 배불러서 숨차다는데요. 아, 배부르고 빨리 먹어. 못 먹었으니까 체중을 또 재보자. 아까 16.2였어요. 300g 올랐네요. 16.5. 300g 올렸다. 나 어젠 400g이었나? 왜 눈 가려요? 오, 뚜지 교관님도 300g 올랐어요. 17.6이에요. 다음은 뭡니까? 다음은 과자 먹기입니까? 와, 과자가 정말 최고로 살찌는 거 맞나요? 네. 맞아요. 살쪄. 과자는 유탕 처리 식품이라 살이 많이 찌죠. 이 칼로리를 봐도 30g당 180칼로리. 오. 살을 찌더라도 좀 건강하게 찔 수 있는 방법을 알았으면 좋겠는데, 우리 전문가한테 전화 한번 해볼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형님.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촬영 중인데 혹시 통화 잠깐 괜찮을까요? 아, 네, 충분합니다. 아, 네. 이분은 누구냐면, 뚜아가 설명해 주세요. 신권상태! 네. 네, 바로바로 제미어트의 힘콩 삼촌이십니다. 여러분 많이들 알고 계시죠? 삼촌 살찐 음식도 알려주세요. 그러면 삼촌이 알려줄게 지금부터. 네. 자, 뚜아가 초콜릿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 탕수육 좋아해 안 좋아해? 좋아해. 뚜아 김치 좋아해? 안 좋아해. 그러면은 이제 고기는? 고기? 안 좋아해. 안 좋아해? 이것 봐봐. 좋아하는 것만 먹으니까 수아가 살이 안 찌지. 그러면은 삼촌 다음에 만날 때까지 이쁜 공주님 모습 유지한 다음에 16kg 말고 20kg대 보자. 알겠지? 네. 약속했어? 네. 많이 먹어야 돼. 젤리는 거 많이 먹지 말고. 네. 그러면은 삼촌도 이제 삼촌 친구들한테 우리 또 공주님이라고 내가 자랑하고 다닐게. 응. 예, 나도 또 공주님 자랑하신다. 나이스. 자, 삼촌 살쪄야 돼. 네. 네.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네, 힘콩 삼촌 감사합니다. 힘콩 삼촌 감사합니다. 도아 과자 많이 먹었습니까? 네. 자, 몸무게 한번 재보죠. 아까 16.6이었어요? 네. 응? 그러면. 왜 가만히 있어도 빠지는 거야? 너 똥 쌌어? 아니. 똥 안 쌌어? 저 한 번지. 어떻게 된 거지? 똥 안 쌌어. 그냥 가자. 뚜지는 유지하고 있잖아, 지금. 17.6. 얘는 그대로 밥 먹은 거 유지하고 있는데 너는 왜 200g이 또 빠졌어? 알려주십시오, 저한테. 가만히 밥 먹어, 알려주십시오. 가만히 이거 운동하지 마라. 그래야 살이 찌지. 알겠습니다. 뚜지님 말을 움직이지 마. 저 다 알겠습니다. 그래, 움직이지 마. 너 너무 많이 막 뛰고 그래, 빨리. 다음 뭐 먹을까, 이제, 우리? 중3! 치킨 피자요. 치킨 피자요? 뚜지 교관님 괜찮을까요? 응? 괜찮은 것 같아요, 치킨 피자? 고칼로리 좋아요? 네. 뚜지 교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피자랑 저기 통닭을 시켰습니다. 저 뚜아가 몇 킬로가 쪘으면 좋겠냐면 네. 400킬로. 코끼리예요? 자, 피자 비주얼 볼게요. 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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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이거지. 네, 이거 전기구이에요. 아. 전기구이 있고요. 오랜만이다. 네? 그 다음에 옛날 통닭 있어요. 종류별로 시켰지요. 자, 어쩌다 보니까 통닭이 세 마리인데요. 1인 1통닭인데 누가 안 먹을 거죠, 통닭? 어때요? 맛있어? 제가 살 찌는 것 같아요. 아니야, 수지도 먹어야죠. 수지도 살 많이 빠졌어요. 너무 큰데. 어린이들은 그냥 많이 먹고 건강해야 돼. 자, 수지 살 계속 먹었거든요. 다리도 먹고 있는데 아빠가 살 계속 빨아주고 있어요. 그들이 점점 버거워하는 표정이에요. 에이, 저 지금 배불러 죽겠어요. 배불러 죽겠어요? 야, 뭐야? 댓글한 거죠, 댓글한. 16.5에서 16.6이야. 어떻게 된 거야? 나 지금 생각보다 많이 안 먹었나 보지? 너 대봐. 두진 17.7. 배가 좀 나오긴 했는데 배부르나요? 네. 살찌기 프로젝트 하루 해봤는데 어때요? 쉽지 않죠? 네? 응. 그냥 앞으로 하루 세끼 밥 열심히 건강히 잘 먹고 잘 운동하면 돼. 알았지? 응? 뚜지도야? 응. 수박 맛있다.